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이미경입니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 그림 비단 그림 향기 개인전을 오픈했습니다. 11월 23일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대전 대청미술전시관에서 제 그림을 전시하게 됩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비단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으로 아교와 온물 그리고 호분과 분체를 사용합니다. 그림 내용은 주제의 향기에 맞춰 꽃과 새, 나비 등 자연을 소재로 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설을 여러 번 출간했는데 장편소설 는개, 탈의꽃, 단편소설 도끼비바늘 그리고 아름다운 독을 출간했습니다. 작년에는 대전문화재단 창작지원금을 수여받아 에세이집 아난다가 보내온 꽃씨를 출간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그림과 소설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전시실에 오셔서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금강의 평화 속으로라는 제목을 가진 60호 그림입니다. 비단의 악역 포스를 이용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스케치해서 그 외에 여러 번 물감을 덧칠해서 덧칠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건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교를 이용하여 안료가 안착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그림으로 제가 혼신을 다한 그림으로 이번에 금강 미술대전에 입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오리들의 보금자리로요. 30호 그림입니다. 이번 2021년 봄은 미술전에 특선을 받은 수상작입니다. 사실 이 작품부터는 바탕색 처리에 수많은 점들을 중폭대 중첩으로 찍은 기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사실 또 이 비단에 그 물감을 계속 그 올려서 그리는 기법이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린 작품으로 기억됩니다. 이 작품은 오늘 그 전시된 그림 모든 그림은 다 비단을 이용한 재료인데요. 이거는 이압 장지를 이용해서 유일하게 비단이 아닌 그림입니다. 사실 이 이압 장지라는 것은 한지를 두 겹으로 붙여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분체나 석체를 이 위에 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에는 악유 처리를 해서 색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본 작품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불교 공일소에서 제가 10년 동안 근무했는데 그동안 취재했던 이야기와 힐링 대담을 한 권의 책 에세이집으로 엮었습니다. 제목은 아난다가 보내온 꽃씨입니다. 작가님 화이팅! 우리 편찬 선생님 건강하시고 화이팅! 감사합니다.